네, 손석희 사장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과 경찰대 출신 등 모두 10명이 손석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손석희 JTBC 사장의 변호에는 법무법인 두 곳이 동원됐습니다. 손 사장은 지난달 21일 경찰대 출신 김성국 변호사와 특수부 검사 출신인 최세현 변호사 등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3명을 선임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30일 시민단체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자 변호인을 대거 늘렸습니다.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7명이 모조리 변호인으로 추가된 겁니다. 1호펌 홍기채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을 거쳤고, 지난 2016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의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같은 로펌 김성규 변호사도 대검 중수부 출신으로 대기업 비리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 검사 출신입니다. 손 사장은 이렇게 경찰대 출신과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10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지금 다전에서 손석희 건으로. 오는 17일 경찰 소환조서뿐 아니라 자신의 맞고소와 함께 앞으로 이어질 검찰 수사 등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